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내가 낙랑3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번 시간으로 끝을 맺을까 했었는데 조선일보를 접속해가지고 낙랑을 검색해 보니까 낙랑의 아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랑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낙랑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낙랑 다음에는 모파상이라는 소설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낙랑의 깜짝 손님은 한국계 아내, 앙코르도 함께. 중 피아니스트 낙랑 내한 공연서 아내 진아 앨리스도 연주 첫선. 육아 공연 함께하는 인꽃 부부, 한국 동요, 산토끼 아들 들려줘. 그러니까 공연과 육아를 함께하는 아주 인꽃 부부라는 것이죠. 조선일보에 김성현이라는 문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은 2022년, 벌써 2년 전에 이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2022년 2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이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부부의 정다운 모습이고요. 24일 인터뷰에서 아내인 피아니스트 진아 앨리스가 남편이 머리를 감싸앉자 낙랑은 내 얼굴이 더 작게 나와야 하는데 라며 웃었다. 하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자 낙랑은 살며시 인손 약지의 결혼 바지를 들어 보였다. 이렇게 기자가 촬영에 들어가자 이 낙랑이 결혼 반지를 낀 낙랑이 이 손을 딱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죠. 23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중국 인기 피아니스트 낙랑의 리사이틀 본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나온 깜짝 손님이 있었다. 그의 아내인 한국계 독일 피아니스트 진아 앨리스였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이니까 지금 낙랑의 아내는 29살이 됐네요. 그리고 낙랑은 41살인지 42살인지 지금 그렇게 됐고, 이날 진아 앨리스는 또박또박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라고 말한 뒤 한국 동요 엄마야 누나야를 앙코르를 연주했다. 아내가 연주하는 내내 낙랑은 무대 뒤편에서 지그시 지켜보았다. 뒤이어 남편은 중국 민요를 연주하며 화답했다. 둘은 건반 앞에 나란히 앉아서 연탄으로. 그러니까 아내와 낙랑이 이렇게 둘이 나란히 피아노를 놓고, 둘이 똑같이 이제 연탄을 한다는 거죠, 건반.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과 왈츠도 들려줬다. 왈츠라는 건 춤곡이죠, 춤곡. 진아 앨리스가 한국 관객들 앞에서 연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진아 앨리스라는 낙랑의 부인은 한국계 여자인데,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엄마가 한국계고 아버지는 독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그리고 진아 앨리스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독일 피아니스트다 이런 얘기죠. 다음날 서울 강남의 숙소에서 이들 부부를 만났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진아 앨리스의 외가는 서울이다. 그러니까 낙랑의 부인의 외가는 말할 것도 없이 서울이죠. 지금도 외삼촌 두 분은 서울에 산다. 이 때문에 어릴 적 거의 매년 한국을 찾았다. 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인사동과 삼청동 골목을 걷는 걸 즐기고 임재범과 K월의 가요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한국 童謡들을 지난해 낳은 첫 아들에게도 들려준다. 인터뷰 도중에 진아 앨리스가 산토끼 뽀뽀뽀 같은 한국 노래들을 부르자 곁에 있던 낭낭도 따라서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낭낭은 우리 아들이 나보다 한국어가 낫다며 웃었다. 그러니까 낭낭의 부인은 말이죠. 4개 국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거고, 독일어는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하는 거고, 영어는 낭낭이 이제 미국에다 집을 사고 미국에서 생활하니까 영어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어. 중국어는 자기 남편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어. 한국어는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낭낭은, 낭낭 부인은, 낭낭 부인 앨리스는 말이죠. 네 나라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아, 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러니까 네 나라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구비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한 부부다. 아,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된 부부다. 그래서 이 낭낭이 뭐라고 하면서 웃었냐면은, 나의 아들이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한다.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진 앨리스 역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18살 때는 베를린 필과 멘델스존 협주곡 1번을 협연했다. 베를린 필. 하여튼 이들은 201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만났다. 낭낭은 독일 TV 프로듀서인 장인어른과 방송 인터뷰 때문에 훨씬 이전에 만났다. 그분의 딸이 아내가 될 줄은 몰랐지만 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낭낭의 장인은 말이죠. 낭낭의 장인은 독일 TV의 PD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낭낭이 앨리스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 장인 될 사람을 자주 만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장인 되는 사람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 독일 TV의 PD를 자주 만났기 때문에 장인하고는 뭐 결혼하기 전부터 훨씬 구면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피아노 한 대를 놓고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정겹게 연주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말이죠. 23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랑랑의 독주회. 본 공연이 끝난 뒤 랑랑과 진아 앨리스는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서 브람스의 곡을 함께 연주했다. 이게 말이죠. 축복받은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피아니스트고 남자도 피아니스트다. 이게 참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빛과 그 비친 동시에 또다시 비친 동시에 그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양날의 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피아니스트고 남자도 피아니스트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직업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피아니스트지만 여자는 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게 오히려 그 결혼 생활에서는 좋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양쪽 다 똑같이 피아니스트다. 아내도 피아니스트요. 남편도 피아니스트다 하게 되면은 서로 이 피아니스트란 직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란 직업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피아니스트란 직업의 장단점을 서로가 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점이 오히려 그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낭낭은 2017년 왼쪽 손목 건염 때문에 1년간 연주 활동을 쉰 적이 있다. 당시 독일에서 이들은 자주 만났고 2019년 초여름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낭낭은 연애할 적에는 달리기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무게가 줄었는데 결혼한 뒤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다며 웃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왼쪽 손에 건염이라는 그 병이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이 낙랑한테서.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1년간 연주를 중단했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쥐라는 거는 전혀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근데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 손에 자주 이 쥐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클래식 애호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60대 한 중반이 되니까 예전에는 내가 전혀 쥐라는 게 나질 않았었는데 60대 중반이 되니까 이 손에 자꾸 쥐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 손가락을 과도하게 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손가락을 과도하게 놀리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은 어떨까? 야, 클래식 피아니스트는 60대 중반이 넘으면은 은퇴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한창 연주에 열중할 때 보면은, 물론 템포가 느린 부분에서는 뭐 천천히 이렇게 연주를 하겠지만, 템포가 아주 빠른 부분에서는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손가락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빨리 손가락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클래식 음악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노동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과도하게 놀리니까 뭐 60대 중반 이상이 되면 아마 손가락에 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손가락에 쥐가 나도 괜찮은데 딱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시작했는데 그때 쥐가 났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진아 앨리스가 첫 피아노 음반을 녹음할 당시 남편 낭낭도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2주 내내 곁을 지켰다. 앙코르 들려준 브람스의 두 곡도 녹음 당시 함께 연주했던 곡이다. 혹시 잔소리나 부부싸움은 없었느냐는 짓궂은 질문에 이들 부부는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디즈니 히트곡들을 녹음한 낭낭의 새 음반에는 아내가 가수로 참여해서 피노키오의 주제가인 별의 소원을 빌 때를 불렀다. 낭낭은 아내가 피아노 연주뿐 아니라 노래와 작곡 실력도 좋다고 자랑했다. 내년에도 이들 부부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함께 녹음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부부 합동 콘서트를 갖는 것이 다음 계획. 낭랑이 음악 교육을 위해 미국, 유럽, 중국에 설립한 음악 재단을 한국에도 여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낭랑은 임동혁, 선우예곤,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들 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수리까지 한국 젊은 연주자들의 실력과 열정이 놀랍다며 아시아 차세대 연주자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랑은 그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을 얘기를 하면서 임동혁, 선우예곤, 조성진 같은 그 한국에도 유명하고 쟁쟁한 피아니스트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14분을 경과했습니다. 14분을 경과했는데, 그래서 그 조선일보를 검색해 보니까 2022년도에 올라온 그 낭랑의 아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낭랑의 아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낭랑 아내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장모 되는 사람이죠. 낭랑의 장모 되는 사람은 한국 여자고, 낭랑의 장인 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독일 TV 방송국에서 PD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낭랑이 결혼하기 전서부터 장인 될 사람하고 결혼하기 훨씬 전서부터 장인 되는 사람하고 여러 번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구면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낭랑의 아내는 네개 나라에 말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해야 되고,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해야 되고, 남편이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집을 사고 생활하는 곳이 미국이니까 영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나라 언어를 한다는 것이죠. 낭낭이 아내가 참 국제적인 글로벌한 부부입니다. 아.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낭낭이 세계 무대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클래식 음악회를 열고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하여튼 뭐 이 낭낭의 부부는 세계적인 글로벌한 부부다. 참 성공한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낭낭이 전부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낭낭이 1년 수입이 70억에 달한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집값이 비싼 그렇게 미국에서도 어엿한 집을 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입을 누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거기다가 장인은 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독일 TV에서 PD로 근무하는 사람의 딸이라니까 뭐 가정도 괜찮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낭낭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아내도 얻고 그 아내가 평범한 집안의 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낭낭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최고의 팔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끝냈습니다. 지금이 17분을 경과했는데 보통 내가 한번 보통 내가 녹화하는 시간이 40분씩은 걸리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뭐 더 이상 녹화할 게 없으니까 17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설가 모파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